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두 돌비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한 인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고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여기가 나 있을 곳인가? 찾아 방황하다가 바로 여기가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 그러며 찾게 됩니다. 함께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찬양합시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지성소는 사방 5m의 정사각형의 넓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는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 죄의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산간지팡이 위에 법제수의 대제사장의 매년 한 차례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 속죄소에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와 앞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매년 행하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에 대해 속죄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속죄소 위에까지 뿌려주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나 강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속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려진 것입니다. 만나를 공부하시면서 보신 동영상에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교훈들 가운데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하여 열거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 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난 이유를 알기 위하여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해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레위 증손 고아스의 자손 이스하스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반역하게 된 이유. 우리도 레위 자손이니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을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장남 지파이니 지도할 능력이 있다.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라의 일당 250명은 땅이 입을 벌려 삼킴을 받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원망이 계속되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250명을 삼킨 뒤에 그 죽은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일을 이렇게 하였다느니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연병으로 14만 7천 명이 그날에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역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열두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자기의 지팡이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한 이유가 쌍난 지팡이를 두게 된 이유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된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라고 하는 말을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돌비를 담은 그의 임으로 법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것이기에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감사합니다.